우와, 이 색깔이? 우와, 진짜 예쁘다. 이야, 이게 뭐지? 우와. 건영님, 이거 뭐예요? 요게 뭘까요? 그냥 풀벌레인 거 알겠는데, 뭐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고의 애완 풀벌레가 아닌가 싶은 배짱입니다. 아, 배짱이. 아, 그 개미야 배짱이 할때그 배짱이. 이름은 좀 익숙하시겠지만 아마 약충 모습은 아마 많이는 못 보셨을 거예요. 얘는 이제 종령이 된 건데 얘네가 또 종령이 될 때까지 지금 이게 저번 달에 부화한 거예요. 아하. 부화해가지고 지금 종령이 됐는데 오늘 막 종령이 됐는데 종령 되기까지 지금 한달 조금 넘었나? 두 달이 안 됐어요. 너무 예쁜데요? 예, 성장 속도가 장난 아니죠. 오호. 자, 그럼 배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것도 배짱인가요? 네, 맞습니다. 조금 아, 어린 애들이에요. 아하. 여기서 한번더 보스 아까 개처럼 이렇게 종룡이 되고 얘는 이제 아하, 사령. 사령된 애들 얘네가 신기한 게 다른 여치나 배짱이 중배짱이 뭐 이런 애들보다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두달 만에 성충이 되고요. 또 얘네가 또 신기한 게 여치 중에서 유일하게 육식입니다. 아하, 완전 육식. 아, 배짱이도 여치과입니까? 그렇죠. 여치 더듬이가 길죠. 얘네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완전 육식이라서 태어나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육식 먹이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이제 같이 합사해 놓으면은 서로 막 싸워요. 잡아먹어요. 동력포시. 사마귀처럼. 그래서 사마귀처럼 아주 포식성이 강하고 아주 포악하고 난폭한 애들입니다. 요것은 수컷인가요? 네, 암컷인가요? 수컷이네요. 아, 얘네도 이게 이제 어렸을 때도 산란간이 있습니까? 네, 3령부터 아, 산란간이 자세히 아주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산란간이 있네요. 네, 아주 선명하죠. 와, 그렇구나. 어렸을 때부터 암수구별이 확실하게 되는군요. 이야. 배짱이가 또 재밌는 게 얘네는 탈피 기간도 다른 풀벌레보다 확연히 딱알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애들이 먹이를 막 활동, 탈피를 하고 먹이 활동하는 때라 이제 배가 좀 줄어 있는데 네. 탈피 때가 이제 좀 몸이 투명해요. 그래서 뭘 먹으면은 배가 이렇게 좀 검어지는데 탈피하면은 이제 배가 좀 약간 불투명해지고 몸이 약간 빵빵해져서 얘네는 다른 풀벌레보다 제 개인 경험상 좀 이제 탈피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잘 구분이 쉽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배짱이가 애완곤충 중에 가장 좋은 그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근데 또 최고의 애완곤충이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예, 뭐, 왜이 그렇죠? 친구들이 사냥을 엄청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여치과 중에서 가장 사냥 실력이 매우 뛰어난 그런 애들이라고 할수 그러면 있어요. 한번 좀 실현을 해볼까요? 아, 혹시 한양 좋습니다. 하나? 여기 먹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예. 피네들 한번 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먹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 이건 줄. 자, 한번 피네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먹었어요, 지금. 아예 뭐 받아 먹어버리네. 예. 이야. 얘네가 이제 좀 크고 역동적인 먹이를 주면은 아주 날아다니면서 사냥을 합니다. 이야. 바로 핀헤드를 딱 날라오는 거를 바로 집었습니다. 예, 이야. 눈이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얘가 저도 이제 이거 성충을 채집한 적이 있는데 원래 성충 때 보면은 사람을 막 물잖아요. 자기를 잡으면은 그쵸. 턱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그런 풀벌레구나, 크기만 얘들도. 좀 작아서 그렇지, 동체급 최강입니다, 이거. 그래요? 예. 아주 여치과 중에서 가장 사냥 잘하고, 물론, 뭐, 우리 충갈농장 대표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이제 돼지 여치라든가 긴날 여치 그런 애들도 있지만, 이 배짱이가 이제 그런 애들보다 물론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보다 인기가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얘네 나름대로 이 정도 크기에서 얘만큼 사냥을 잘하는 애는 거의 없다는 거. 이야, 지금 한 마리 순식간에 한 먹었죠. 마리를 그냥 먹어치웠네요. 다른 애들도 지금 먹나 한번 볼까요? 얘네가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가 직접 찾아 먹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구조물 같은 데 밑에
몸을 쫙 뻗고 매달려 있다가 이제 먹이가 오면 바로 낚아채서 잡아먹는 그런 애들이라 또 얘네가 또 막 건들면은 막 뛰는데 쓱쓱 움직이면서 서서히 근데 예. 이게 애완곤충 최고게 되려면 번식을 쉬어야 되는데 번식은 또 어떻습니까? 번식도 아주 쉽습니다. 아 그래요? 이야 순식간이네 그냥 이제 이거는 와. 좀 얘가 좀 천천히 가서 먹는 거고 그래요? 이거보다 더 빨리? 날아다니는 뭐 파리 같은 거 주면 아주 그냥 날아다니면서 먹습니다. 이야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릴 거고요. 또 얘네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들면은 막 날뛰지만 가만히 냅두면은 아래 가만히 붙어 있어가지고 걔는 이제 얌전히 있어가지고 이것도 또 애완곤충의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번식도 쉽고 예. 먹이 사냥도 잘하고. 이야 바로 또 한 마리를 또 순삭했네요. 또 가죠 지금. 이야 이거 여러 마리 먹나 본데 간에 기별이 안 가는 거죠 지금. 이걸 또 가잖아 지금. 어이구 이야 원래 요쪽 놈이 잡힐 건데 어떻게 요쪽 놈이 잡혔네. 야 그래도 입에 두 마리 이상은 안 무네요. 그러네요. 근데 야 근데 진짜 먹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호 이제 다 먹고 또 다른 애 먹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르면서 사육하면서 예, 이런 재미는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예. 또 배짱이가 사마귀 같은 애들은 아래서 태어나고 말할 새도 없이 막 먹네. 예, 이야 이거 먹보네 완전히. 이야 사마귀 같은 경우에 태어나면은 많이 죽잖아요. 배짱이는 관리만 잘해주고 태어나자마자 개별 관리 다 해주면은 의외로 탈락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제가 지금 한 30마리, 40마리 정도 부화했는데 그 중에 한 죽은 애들이 이제 탈피하다 죽고 어릴 때 약해서 죽고 그런 거 빼면은 한 5마리 정도도 안 죽었어요. 굉장히 강인한 애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몸이 좀 연약하다 보니까 수분을 좀 많이 공급해서 습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탈피할 공간도 이제 잘 만들어줘야 되지만 얘네들한테 중요한 건 습도하고 청결.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만 키우면은 풀벌레 중에서는 가장 강인한 애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살라는 그냥 그 뭐 바리솥밥 흙 이런 거 깔아주면 되는 겁니까? 바리솥밥은 별로 안 좋고 이제 상토나 코코피트를 추천합니다. 아 그걸 깔아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산란을 하나 보죠. 이제 어이구 야 진짜 사냥 잘한다 얘. 그렇죠. 오호. 삼천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막 잡는 걸 봐야 되는데 이제 얘는 귀뚜라미 기어다니는 애들이라 좀 그렇게도 뭐 이 정도면 사냥 잘하는 거죠. 아유 엄청 잘. 요거 뭐 저 사냥이라 할 거 없이 그냥 다 주워 먹네 그냥. 그렇죠. 또. 아유 난리 났네. 이 피네드들이 이제 도대체 자기가 뭐. 이 상태가 누군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니까 아직 자 그럼 암컷도 한번 잘 먹으려면 줘보시죠. 암컷은 이왕? 지금 매달려 있어가지고 잘 먹을지 모르겠는데 줘보겠습니다. 자 야 밑에 지금 쏟아졌어 먹이가. 먹을까요 얘가? 아하,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위를 지금 나가려고 해서 아이고 네. 참 자 지금 수컷은 정말 사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뭐 쉴 새 없이 먹고 싶다. 쉴 새 없이. 이야, 아까 괜찮다. 그러니까 배짱이를 이렇게 산란을 받아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재미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놈을 제가 방향을 좀 틀어줬는데 과연 먹나 봅시다. 애가 긴장해가지고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야, 산란간 예쁘다. 산란간이 이제 종룡이 되면 쭉 길어지고 성축이 되면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 되죠. 칼 모양. 앞다리 가시 보세요. 가시가 아주 그냥 이 여친은 가시가 이렇게 잘 발달이 돼 있을수록 이제 사냥을 잘 안 하는 애들이에요. 뭐 우리나라의 매부리, 여치, 배짱 이런 애들은 가시가 약해가지고 사냥보다 이제 초식성에 가깝고 배짱이나 여치 같은 애들 길잖아요. 그래서 육식이 아주 특화된 애들을 할 수 있죠. 자, 앞으로 건영님이 추천하는 풀벌레 중에서 애완용으로 가장 적합한 곤충으로 배짱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올해는 배짱이를 한번 길러보는 그런 해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바로 김건영님이 도움을 주신 배짱이었습니다. 와, 우리가 아주 귀에 익은 그 배짱이 이히 그 등판인가요? 거기에 노란 무늬가 딱 포인트가 있네요. 아주 그렇죠. 배짱이에 성충이 되면서 성충이 되면서 이제 갈색이 되죠. 우와, 얘 진짜 이거 동영상은 안 해. 우와, 배짱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맘바, 와, 예쁘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